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삼선식 근접 센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표시가 있는데, 보면 이제 브라운, 블랙, 블루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랙을 이제 부화하는 거는 이제 보통 댐퍼를 말하든가 아니면 PLC 쪽에 있는 이제 PLC 쪽으로 들어갈 때 그걸 이제 그 댐퍼가 그걸 부하라 카든지 하여튼 입력 쪽에 들어가는 쪽에 이제 PLC 쪽에 들어가는 그걸 말합니다. 부하하는 거든지 보면 이 책에 보면은 이 책이 제가 오토닉스에 이제 공짜 교육을 가가 이제 받은 책입니다. 이게 근접 센서에는 이제 2선식이 있고 3선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2선식, 3선식.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게 부하고 이제요. 부하고 까만색을 이제 검정색 블랙이고 여기 막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청색입니다. 블루고 이쪽 밤색과 이 밤색이 브라운인데 브라운 그러면 이 이제 밤색을 플러스 부화하고 플러스 쪽에 이렇게 올려주고 이제 얀 생각 말고 이제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보시면 검은색을 부화 쪽으로 올리고 이제 검은색을 부화 쪽으로 올리고 이제 이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여기 보시면 이 SMPS 이제 파워스파일러스가 24볼트를 만들고 그럼 이제 마이너스 DC 24볼트 이쪽은 이제 빨간 쪽은 이제 플러스 24볼트입니다. 그러면 24볼트 플러스가 이제 이 부하 쪽으로 거쳤어요. 이 저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마 3볼트 정도 용량, 3볼트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저항을 이제 하나 그러면 이요 3선식 밤색을 이제 플러스 부하 쪽에 플러스를 제가 넣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 쪽에 물려야 됩니다. 다리가 짧은 쪽은 마이너스고. 검정색은 이제 이쪽에 불렸어요. 그럼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이쪽 부하 쪽에 플러스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플러스가 이제 항상 부하 쪽에 공급되고 이쪽 공급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철이더라고 보니까 이게 밑에가 그럼 이렇게 철을 대면 이제 내포 들어오면 되지. 2선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선식은 저한테 없어가지고 2선식은 이렇게 하면은 이뻥 터집니다. 이게요.
이선식 같은 경우는 이게 뒤에 있는데 이게 이선식 같은 색깔이 청색하고 갈색이네. 갈색. 그러니까 이쪽에 부하가 있고 플러스가 들어가고 이쪽 마이너스를 거쳐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이제 부하가 있을 때 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갈색이니까 이제 청색하고 마이너스를 거쳐서 이래 들어가야지 이제 아마 정상이 될 겁니다. 부하가 있고 부하에도 플러스가 들어가고 마이너스를 이제 이 거점선에 거쳐서 들어가야 돼. 이게 처음에 사람들이 모르고 이제 이렇게 바로 이제 연결해 보면 이게 터져버립니다. 이게 이 오토니스 책에 보면은 이게 엔터 접속, OR 접속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선식 같은 경우에 이제 표시하고 이제 이 플러스가 연결되면 이렇게 거쳐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작업을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으니까